그래서 제가 여기 요 안에 있는데요. 네. 요거는 바로 크릴 오일. 아, 크릴 오일이구나. 크릴 오일. 혹시 바닷가 낚시할 때 그 미끼로 쓰는 거 그게 딱 떠오르는데. 어, 그래요? 그거랑 뭐 관련이 있는 거 그건가요? 네. 비슷한데요. 아. 이게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바다 이제 특히 생김새가 새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크릴 새우라는 말이 이제 붙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청정지구인 남해 심해 깊은 곳에 자라나는 그 동물성 플랑크톤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그 고단백질로 이제 돼 있고요. 키토산하고 키틴 성분이 있어 갖고 그 바닷속에 큰 대왕고래 아시잖아요. 네네. 그 고래가 뭐 이거를 이제 먹어서 에너지로서 많이 쓰고 있고요. 야. 실제적으로 그 고래가 이거를 먹었을 때는 뭐 2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크릴 오일에서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해양 오염이죠. 그래서 이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생선 오일을 농축을 했을 때 가장 문제는 그 안에 중금속도 같이 농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층에 분포하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금속 축적의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그 이제 제일 하위에 크릴 새우가 있다고 하니까 크릴 새우가 이제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이제 포획을 한다.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크릴 새우는 그 남극의 해양생물 자원 보존 위원회에서 딱 지정한 그 선박에서 그 지정한 지역에서 지정된 양만큼만 포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 포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전 아직도 크릴 오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모르죠. 잘 모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크릴 오일에 과연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 특히 두통을 줄여줄 수 있는지 네. 크릴 오일의 성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착한 지방 오메가3가 있네요, 선생님. 네. 크릴 오일 속에는 이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혈관을 청소하고요. 노폐물을 이제 제거해 주는데 오메가3에는 이제 EPA하고 DHA가 있습니다. EPA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중금속이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 주고요. DHA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자, 크릴 오일 속에 또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네요. 게나 새우나 가재를 먹을 때 껍질에 더 좋은 영양 성분이 많아 그게 아스타잔틴이 많기 때문인데 크릴 오일이 붉은 이유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아스타잔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뇌에 가서요. 뇌에 나쁜 염증 물질 그리고 유해 물질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다 없애주니까 뇌의 혈류 흐름을 좋게 하면서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또 항산화제 그러니까 식품 속에서 왜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산패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거고요. 또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지방하고 막 뭉쳐가지고 산화가 되면서 혈관 노화를 시켜요. 근데 그거를 크릴 오일이 예방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이 크릴 오일 속에 있는 아스타잔틴이 다른 항산화제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비타민 C보다 무려 6,000배, 그다음에 비타민 E보다 550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